네, 오늘장 전략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시황센터 통해서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상황 점검과 함께 전략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양상이고요. 따라서 전일 반등했지만 오늘은 계속해서 보합권의 등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부터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요소들을 집중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펀더멘탈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의 선진국 선호도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선진국 내에서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유럽이 어느 정도 에너지 자원의 그런 부족함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선호도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의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머징 내에서는 역시 이제 우리 시장에 잘 견디고는 견고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테이퍼링과 이머징 경기 둔화라는 그런 우려에서 잘 견디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머징 경기의 그런 회복세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본격적인 매수세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번 주 전인대와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의 그런 추가적인 정책 부양 기대가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대외적인 여건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2월 미국 증시가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상기후 때문이라는 그런 매크로 지표의 부진이 이상기후에 따른 요인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월 초에 나온 ISM 제조업 지수가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의 그런 둔화 우려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우상향 흐름은 좀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3월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배성영 연구원 보시기에도 이 국내 증시의 지속적인 우상향 방향성에 대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우리 코스피 지수 역시 추세 전환 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경기선인 121선이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추세 반전까지는 좀더 다소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테크니컬 관점에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주봉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본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상승 추세를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주봉 기준으로는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소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와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이미 추세 반전에 성공하면서 시장이 정배열 흐름으로 강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올해 실적 전망에서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좀더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증시의 추세 반전 시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느냐가 수익률의 이제 관건으로 작용을 할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응해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내부적으로는 3월 들어서 우리 정책 당국의 그런 내수 부양 의지가 상당히 좀 강화되면서 정책 수혜주 쪽으로 상당히 강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우리 국내 CPI가 상당히 아직도 1%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수 부양 건설 섹터를 중 부동산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저 PBR 종목이 새롭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계룡 건설이라든가 성신양외 그리고 성창 기업 지주 등 전반적으로 저 PBR 종목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경제 민주화와 기업 투명성 강화, 그리고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가치가 재부각이 되면서, 우선주들, 최근 호텔신라라든가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항공 우선주까지 전반적인 우선주의 강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가 연장되고 있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전략 시간 현대증권을 연결했습니다. 배성현 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